정말 오랜만에 장시간 겨울에 보시죠? 네. 근데 네. 눈빛이 너무 좋다. 사랑이 팝다가 뿅뿅뿅. 아, 나 요거 배웠던데. 네,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지부장님들이 워낙 훌륭하세요. 알겠는데, 저하고 같이, 진짜 젊은 나이죠, 그죠? 벌써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겠다. 우리 그, 이효도 지부장님은 미양에서 되나? 북한에서 오셨어요. 북한 탈북자예요. 북한에서 오셨는데, 적은 꿈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 웃게 만들겠다. 지 약간에도 잘 안 되는. 근데 멋지잖아요. 정말로 탈북할 때 총구리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그걸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적은 거 잘 안 될 건데, 근데 저분이 뭘 만나면 행복을 보기 시작을 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자기도 지금 이런데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걸 뒤집어 보면 내가 이미 행복하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우리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노력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1분 꾸지담 1등 공부법 위대한 생명 자살은 이걸로 다 바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상해에 들어가 있어. 제가 쓰는 책들이 바이어들이 사러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괜찮으면 중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어려워 번역해가지고 왠가하면 거기도 읽히는 게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세계로 이제 진출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열심히 연습해서 사단법인 출범시키고 내년쯤에 이제 해외 지부까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지부장님들이 저 정말 스스로보다 저를 되게 많이 챙겼어요. 저 아프면 안 된다고. 저 아프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도 자기들 쓰는 방법만 꼬리곱창 시켜서 나 자살해야 된다고. 자기 감기 걸릴 그런 생각하고 나 아프면 안 된다고 내가 뭐라고. 저도 똑같았거든요. 36살 때 정말 죽기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내 길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 내가 도대체 나는 사회에서 뭘 해야 되지? 고민하니까 이런 방법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우리 지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요, 공부 모임을 가지셔야지 돼요. 스타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문장에 100권을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100권을 읽으시면 길이 보여요. 시간 없다고 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썼는, 죄송하지만은, 제일 먼저 이거 10번 먼저 보세요. 이 책을 해가지고요. 이 책 한 권에 철학, 교육, 그 다음에 종교의 100글 이상이 함께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 보시면 앵간도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미래까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공부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케이크림을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5년 정도 지나면 존경을 받습니다. 5년 이후에도 존경을 받지 않고 안 행복하면 저한테 오세요. 다 몰아드릴게요. 제가 몇 번을 몰아드립니다. 저는 그런 장담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나라에 없는 거 공부법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부는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위대한 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공부 벽 앞에 다 좌절을 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뭐요? 부모들이 공부만 시키면 다 되는 거다. 조금만 뭐 하려고 해도 공부해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엄마나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는 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건 대학 가서 나서 하라. 그죠? 대학 가면 된단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엄마나 왜 살아야 되나? 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한테 아빠, 나 아이들이 정말 답답해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나 왜 태어났어요? 물어보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똑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엄마는 안 태어났지만 뭐 해야지 돼? 그러면 학교 선생한테 물어봐. 학교 선생 똑똑하잖아. 학교 선생한테 가면 뭐라고 할까요? 공부해라 이 새끼야. 대학 가야지. 대기업 가야지. 공무원 돼야지. 임대사업 돼야지. 건물 사가지고. 과연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 방법 하나도 가르쳐주지 못하더라. 핀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 중에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 많이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공부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기 사기로 공부해. 그 다음에 오래 안 됐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과연 오래 안 됐어도 되는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보면 뭐 60점 밑으로 5점에 한 대 때린다 하니까 뭐 6대, 8대만 뽑은 놈 있죠? 거의 막점만큼 보면. 불가사의한 놈은 뭐 어떤가요? 오래 안 됐는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다 방법이 또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짧게 가르쳐 드립니다. 책에도 너무나 간단해요.
통근법이라고 제가 특허청에 다 등록 시켜놨습니다. 일분꾸지랑 통근법이라고 단어를 제가 상표권 등록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뭐야 할지 다 할게끔. 나중에 딴 사람 쓰면 못 쓰게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쓰게끔. 우리 생계사 운동 뭐 못 써요. 여기는 마원에 서비스 출연했다고. 자, 우리나라는 공부를 매우 강조한다. 그런데 체계적인 공부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문제다. 그러면 아이들 공부뿐만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성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시험 차고 그대로 아이들도 그대로 시키더라. 우리가 했던 공부 방법은 뭐예요? 달달달달 외워라. 맞죠? 그대로 써라. 그 뭐예요? 암기 위주? 그 다음에 불방식으로 찍어내기를 시작하죠? 창의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베토벤이 우리나라 태어났다면 체력이 쳐다가 끝납니다. 바이올린 했고 체력이 쳐다가 끝나는 거예요. 택등소리인데 왜 안 들었나? 체력이 작사 나는 거예요. 공부란, 자, 공부는 내재각, 자, 공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공부는 치고 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믿었으면 꺼지고 내는 거지. Education, do care. 안에 있는 걸 꺼지고 내는 게 공부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인간을 무지하니까 밖에서 많이 집어넣어야지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인간은 무한능력 4,333의 무한천재랬잖아. 알려면 다 나오죠. 그 와칙이라는 이상훈 선생님이 쓴 와칙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MBC 진행과 한번 했어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생반 천분을 문제 미분 적분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가르치지 방식만 가르쳐주고 일주일 동안 문제만 고민하겠어요. 다 풀어냈습니다. 방법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인간 알려고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천재이기 때문에. 생각에 걸리는 거는 이미 해결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란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내재 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었다. 지금까지는 집어넣어야지 되는 줄 알고 달달달달달 외워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있는 걸 인정하고 끄집어낸다는 개념의 10회 때의 변화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공부를 할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하려고 꿈을 이룬다고? 그럼 대기업에서 국가에서 왜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요? 문서치, 요새는 인터넷에 정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굳이 그 사람을 뽑아? 문서치험 능력 잘한다고요? 그럼 학원 선생님이 더 잘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놔두고 문제를 놔두고 내가 어프로치 하잖아요. 해서 잘못되면 피드백하고 다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공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단순히 성적 높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요즘 뭐 단순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갈등가를 보는 게 공부인 것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이거 빨리 끝납니다. 요하고 내가 다음으로 빨리 할 테니까. 자, 무조건 열심히 한다 공부되나요? 우리 요 한동안 나왔던 책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장성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있는데 그리고 의지가 없다고 장성수 보니까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가고 빚쟁이한테 도망가니까 공부를 잘해. 그러면 우리 집 팔고 다 도망갔다. 애 서울대 보내려고. 부도 내버리니까 확 그냥. 그래서 의지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리고 의지 없는 아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그 학원에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했던 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서울대 연구대 쪽에 가는 아이는 최소한 의학은 다 되어 있다 이미.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이런 거 해외 연수 나가도 의학은 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다 끝났다. 공부 습관이 10년 이상 된 아이들이다. 근데 지금 공부 못한 아이들은 공부 습관 갖추기 쉬워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놈하고 못한 놈의 차이, 잘하는 아이 못하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은 무한천재였잖아요. 다 하면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아이는 책상에 한번 앉기까지가 며칠 걸려. 공부 전 못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앉아. 문제가 있어도 앉는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오랜만에 앉았어. 앉으면 만질 게 왜 이렇게 많아? 냉장고 문을 문 열어봐야 되고, 안 바르고, 뭐, 목도 바르고, 엄마, 아빠 전화하는 것도 들리고, 또 먹고 싶어 통닭도 생각나고, 온갖 생각을 하니까. 딴 거 차이가 아니고요. 이 습관이 문제거든요. 딱 그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깨울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은행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성찰 권위, 우리 느끼죠. 수학에 그렇게 돈을 갖다 쏟아붓죠, 우리 수학. 수학 학원 보내죠. 수학 평균이, 고3에 있는 수능을 보면 평균 몇 점 될 것 같아요, 평균. 우리나라 전체.
문과가 30점이 안 됩니다. 너를 그렇게 갖다 쏟아붓는데? 그럼 포기해야 돼. 그런 얘기인 거야. 포기해도 문과 많이 가죠. 이과 애들도 60점이 안 돼. 그렇게 돈을 갖다 쏟아붓는데? 이건 뭐, 뭐가 문제야? 방법이 문제인지.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금 해결을 못 해. 이상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간단하게 하게 합니다. 준비 작업이 필요해. 책상이, 독서실 책상이 있어야 된다. 독서실 책상. 그 다음에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스탠드하고 핀기도 어느 정도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책상을 벽쪽으로 붙이고요. 벽 앞 전면에다가 까만 전지를 사서 탁 붙여놔야 돼. 까만 전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에너지는 눈으로 60% 이상, 70% 이상이 눈으로 봐요. 할게요. 잔상이 남잖아요. 그럼 하얀 거 이렇게 앉아도 오랜만에 책상에 앉았는데 이걸 보면 아무 하는 게 눈에 잔상이 남겠죠. 그거 정리하는 20분 이상이거든요. 그럼 20분 안에는 벌써 일어나야 하는데 또 한다. 아무 하는 게 여기 무슨 모양 먹고 무슨 모양 먹고 다 이렇잖아요. 그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전지를 갖다 붙여주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내가 아예 손을 잡고 눈을 보라 했는 이유가 인간이 발달됐을 때 눈이 제일 늦게 생겨요. 인간이 인지기관 중에서 만약 인간이 생겼다 세포가 생기면 뭐가 제일 먼저 생기겠어요? 소화기관, 배설기관, 호흡기관이 생기겠죠. 그래서 심장은 잘 안 죽는 거야. 심장을 죽일 뇌는 뇌사는 산소가 조금만 안 들어도 죽는 게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사에서 뇌사로 가는 거야. 사실은 심장사를 남도 지내도 잘 안 죽는다. 왜냐하면 수억 년을 내려왔으니까. 제일 뇌종이 생기게 뭐라고요? 눈. 그래서 거짓말 못한 눈을 보면 이해가세요? 제일 인지기관 중에 제일 늦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이하고 손을 잡고 눈을 보고 그래서 눈이 뭐요? 마음의 참. 부부지간에 뭐요? 눈 안 맞추기 시작하면 거짓말은 뭐요? 소통이 안 돼요. 눈을. 여보 당신은 왜 나하고 눈도 안 맞췄어요? 이야기할 때 눈을 안 맞췄어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안 돼요. 이게 속에서 눈은 그래서 제일 늦게 생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책상을 가지고 책상에 붙인다, 까만 전지 붙여준다, 그게 끝이에요. 책상 위에 책꽂이 다 내려야 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왔는데 온갖 거 다 빼봐. 그건 안 하면 돼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상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다 가능합니다. 어른들도 가능해요. 자, 요거 준비 작업이요. 떠나 공부할 거 외에는 없어야 된다. 까만 전지 붙여준다. 눈의 잔상이 집중도가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공부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학교로 수업을 보면 이제 받으세요. 그 뭐 로또 당첨됐다 올지도 모르잖아요. 자, 우리 학교 수업을 보면 50분하고 10분씩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선생님 화장실 가라고? 애들 치라고? 집중도? 옳지. 뇌과학자들이 뇌의 효율성으로 보니까 40분, 50분 넘어가면 안 되더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좋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 교과 과정을 보면요. 공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석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공부가 있겠죠. 그럼 일반인들이 하는 공부는 뭐예요? 관문 통문만 하면 되지. 시험만 치면 되죠. 수능 시험 치고 나면 끝나죠. 운전면허 시험 치면 끝나죠. 의사고시 시험 치면 끝나죠. 사법고시 시험 치면 끝나죠. 내가 40 패스했어. 그 다음에 시험 치면 내가 0점이야. 그래도 자격증 안 뺏어가잖아. 이해가세요? 그럼 공부 방법이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시켜요.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연구했는데 이 방법은 우리나라 공부 제일 잘하는 집단이 어디예요? 공부 제일 잘하는데 집단 고시촌 사시행시하는 사람이 석박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칼날을 치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서울대 가고 최고에 가는 아이들을 제가 연구했는 방법. 이거는 정형화 되어 있고 지금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은 학문을 위한 공부가 있고 관문 통과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깊게 있게 가야 되겠죠. 요거는 효율성 그때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것만 통과하면서 다 잊어먹어도 돼. 그러면 방법에서 다른 차이를 보여야 되더라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어려운 학문은 문근법 잘게 나눠서 봐야 된다. 지금 학교 공부 방법이 뭐예요? 문근법이야. 한 학기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요 정도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사탕 겉은 일주일에 3시간 늘어서 잘게 잘라서 하고 잘게 잘라서 하나께 한 것을 보죠. 그러면 며칠 전에 공부했는 게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하나께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과서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시대에 알아야 될 중간보다 약간 상에 맞춰져 있겠죠. 아주 고급하게 안 나오면 그 나이에 우리나라에 살아야 될 성인이라면 알아야 될 중간의 공부 과정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그걸 모르느냐고. 공부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설명해줘야 되냐면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상식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요? 석박사가 공부하듯이 40분 쉬고 실컷 40분 쉬고 실컷 오늘하고 예습 복습 예습 본수업 복습 예습 본수업 복습 지금 모든 학자들한테 예습이 좋다 복습이 좋다 물어보고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예습 해봤어요? 뭐 학교도 잘 안 간다? 복습 해봤어요? 답이 없는 거야. 분권법이니까 방법이 다르니까 지금은 초중고등학교는 뭐요? 전후 좌우 맥락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계통만 잡으면 다르게 되게 늦은 거잖아요. 근데 쫓게 다 외우니까 전체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공부 뭐 하면서도 모르겠어. 나 저 정말 학교 선생님 쪽에 미워요. 아이들을 왜 이렇게 내보는지 모르는 거야.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전체 계통을 책을 한번 쫙 봐가지고 한 학기에 책 한 권 건들래? 한 학기 이 방법대로 10번 볼래? 그런 거 선택할래? 똑같은 시간이라면. 이걸 가야지 된다. 근데 짧게 가니까 아이들이 상위 10%만 남고 나머지 다 탈락이에요. 싹 다 탈락.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안 되니까 시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져요. 엄마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럼 얘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도 그래요. 아, 수학은 밀려나기 싫잖아. 공부도 못하는 것이. 자기감이 들죠? 방법에 대한 어째 해결방법 하나도 주지 않고 학원에만 내어오는데 학원은 또 가능한가요? 학원은 그렇지 않죠. 학원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제가 이야기했죠. 네 강을 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 봐서 하루에 서너 장씩 공부하죠. 진도 나가가지고 한 학기 한 번씩 그랬다. 아 그래도 다이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통문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분권법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석박사들 문제가 어려워서 달락달락 연관성이 없는 거는 뭐 해야 돼? 분권법을 해야지. 짧게 잘라서 깊게 공부하는 거. 연구원들이 하는 거. 지금 중고등학생 이렇게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시키면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점수가 잘못 올라가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자 볼까요? 한 글을 끝까지 한 단원씩 공부할 분량이 많고 전후 좌우 맥락을 자 여길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방법이다. 제가 만드는 통문법이에요. 전체 내용이 일정한 흐름에 따라 정리될 때 효과적이고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용하면 기억 사이의 연관성이 늘어나고 망각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책 1번 구제랑 중간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자, 분거법 아까 이야기했죠? 이상했는 것 같다. 자, 과목을, 자, 이제 공부 실제로 들어갑니다. 수학은 말을 보면 우리 수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언어 영역이에요. 수학 나라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놨지. 파이 3.14 루트 시그마는 뭐예요? 그 나라 말을 수학 말로 옮겨놓은 거죠. 언어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말은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 말 다 가르쳐줘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요거는 찔끔찔끔찔끔 가르쳐줘야 되죠. 요게 공급법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언어, 다른 과목 다 빼고요. 영어, 회화하고 수학은 뭘로 해야 된다? 찔끔찔끔찔끔 탄날 때마다 해야 된다. 매일 하고 쉬지 않게.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뭘로 간다? 통문법으로 간다. 요 분류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대단한 발견이죠.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저 참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합니다. 이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자, 그래서 영어 회화부터 가겠습니다. 자, 영어 회화는 간단히 학원 보내지 마세요. 어머님도 해보시고요. 이런 동화책 다 아시죠? 그 테이프 달린 거. 아시죠? 이거 스토리하우스고요. 인터넷 중고서점에 가서 스토리하우스 다 했어요. 테이프 달린 거. 이 중에 보면
그레이드가 많은 400개, 500개짜리, 600개짜리 있어요. 초등학교 3학 어린 애들도 좋아요. 초등학교 안 간 아이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아요. 이 중에서 제1단계 하세요. 그레이드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걸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2-2-2-2로 갑니다. 첫 2주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는다. 잘 들으세요.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는다.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가능해요. 요거는 백조왕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죠. 당하시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고 옆에 인간의 해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주 동안은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는다. 그대로 눈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 다음 2주는 큰 소리로 따라 읽는다. 하루에 한 번. 여기 러닝타임이 4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오래된 거 하면 지겨워서 안 돼요. 40분. 어른들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그 다음 2주는 뭐다? 그거를 눈으로 참 큰 소리를 따라 읽는다. 됐나요? 그 다음 2주는 책을 듣고 따라 읽는다. 책을 듣고 아이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4주 정도 매일 한 번씩 4주 정도 지나면 놀 때 그대로 따라갑니다. 의견 그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저희들끼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2주는 어린아이들은 잘 안 돼. 큰 애들은 받아쓰기 안 돼. 어린아이들은 받아쓰기 잘 안 돼. 그 다음 2주는 받아쓰기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2주도 책을 듣고 큰 소리 따라 읽는다. 그리고 두 달에 한 권을 외웁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통문장 영어가지고 문장 하나 외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한 달, 두 달 하면 책 한 권을 외웁니다.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은 1111로 가면 돼.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잘 못한 아이들은 3333으로 늘리면 되는 거야. 자, 다시 복습합니다. 그레이드 제일 낮은 걸 사가지고, 자, 솔직히 볼게요. 저도 영어 학원을 해봐서 아는데, 제가 저 영어 원어민 우리 그, 원어민 해야 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자 학원 가면. 이렇게 다섯 명 그렇게 교육을 한다. 제가 영어 선생이야. 그러면 두 시간, 한 시간을 다 칩시다. 그러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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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만 하면, 실제는 계산을 20분씩 이렇게 그 영어 해야 하겠죠. 실제 20분씩 했을까? 그 중에 잘하는 아이 혼자 이야기 다 했을까? 잘하는 그 나머지는 돈 갖다 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요즘 텔레비가 나오잖아. 내가 영어에 갖다 버린 돈이 얼마인데 말 한마디 해요? 못해요? 우리 영어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되는 아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갖다 버리는 거야. 되게 끈이 하고.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끼가 안 튀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어 원어민하고 녹음 테이프 내는 이 성우 발음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성우가 더 좋겠죠. 그 사람이 사투리 쓰는지 뭔지 알아요? 제 말 외국인이 들으면 제가 사투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 지방 초원에 말 쓰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 영어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해. 우리나라는 영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첫 2주는 눈으로 따라 읽는다. 고단 2주는 큰 소리로 따라 읽는다. 의견 그대로 따라하고 성우 목소리 그대로 따라간다. 고단 2주는 책을 듣고 따라 읽는다. 고단 2주는 받아쓰기 한다. 요거 1년 하면 6건 외웁니다. 연금 1등급 올라가면 기가 다 튀는 거예요. 듣기. 될 것 같죠? 자,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요런 걸 기억해야 돼요. 얘야, 이제는 네가 공부한테 잔소리 안 하겠다. 네가 요것만 매일 하나씩 듣는다면 너 이거 학원 안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아니면 나 절대 잔소리 안 하겠다. 근데 단 하나 가고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듣고 놀아라.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너한테 많은 자유를 주겠다. 숙제나 강천에는 잔소리 안 하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런 건 아버지가 이야기해야 돼. 아버지가 애들 중학교 올라갈 무렵 해가지고 너 이제 다 큰단다. 이제 나하고 이야기해야 된단다.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나한테 잔소리 안 하겠다. 네가 네 인생 한번 살아볼래 하면서 방법 말하면 이렇게 들으면 돼. 됐죠? 이해가시나요? 네. 될 것 같죠? 실제로 됩니다. 저희 애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학교 다닐 때 영어 정말 단어 잘 외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문 좀 바닥 치다고 나오고. 미치죠? 바로 돌아서면 이제 먹죠? 참 영어가 객지 나서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해. 근데 나 정말 영어 학원 선생이나 그 영어 선생님들 미워했어. 우리 대학 가면 보케블러리가 다 알죠?
여기 보면 영어가 다가 영어는 한자 부수하고 똑같아요. 부수하고 똑같아요. 영어가 똑같습니다. 부수하고. 볼게요. 조금만 올려서 볼게요. 영어에 빅이라는 게 있어요. BIC. BIC는 한문으로 쓰면 이거요. 말 써보는 자예요. 딕만 들어가면 말이에요. 딕. 사전에는 뭘 뭐예요? 딕셔너리. 일기 예로가 뭐예요? 딕테이터. 받아쓰기 딕테이터. 앞에서 불러준 사람은 딕테이터. 딕만 들어가면 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다 따로 외우죠. 미치는 거지. 콘이 뭐예요? 콘. 아, 그, 레크레이션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뭐예요? 재창조죠. 앞에도 붙죠. 리가 붙죠. 리는 다시 나타내잖아. 네.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잘 오는 게 아니야. 휴식을 취하니까 힘이 생기는 레크레이션. 크리에이터가 창조하다죠. 함께 콘이 뭐예요? 콘. 콘은 함께지. 함께 창조하는 거. 콘크리트. 콘크리트. 세븐볼에 자갈이 들어가서 뭐예요? 새롭게 창조됐다. 콘크리트. 나 정말 여기서 딱 때려주고 싶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사이클. 사이클. 우리가 바퀴 두 개인가 바이가 두 개잖아요. 바이. 바이스클. 바퀴 두 개인가 자전거. 뭐로 외우는다고 지금.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요거는 초중고등학생이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초중고등학생이 보면 저학년으로 만들어진 보캡을 이렇게 담는 여기. 우리 대학가서는 다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것도 어떻게 되나 하면 요건 나중에 가르쳐 줄 건데 요걸 가지고 여기 나오네. 요걸 가지고 네이티브 가면 돼요. 있네요. 리가 여기 보면 많이 있어. 정말 재미난 게 많아요.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요새 지금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되게 나가 이래 갈 텐가네요. 나가 아 브레이크가 뭔가 아시죠?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발잖아. 검토 선수들이 이렇게 검토하다가 클린치 꺼야하면 그 레퍼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브레이크 하잖아. 그게 뭐예요? 떨어져라가 아니지. 브레이크는 뭔가 하면 지속된 상태를 깨는 게 브레이크야. 계속 달리던 지속된 상태가 깨지니까 뭐지? 브레이크를 받는다 하잖아요. 내가 계속 깨하고 있다가 깨지니까 브레이크. 그게 깨는 걸 깨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밤새도록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예요? 아침이 제일 낫습니다. 아침 밥이잖아. 그래서 터졌던 브레이크 터졌던 자전거 깨고 제일 먼저 먹는 게 브레이크 터졌던 아침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친데 지금 우리 공부했던 게 너무 안 맞아 지금. 브레이크 터졌던 이안이 이렇게 예뻐야 했었지. 야 선생님 뭐 하느냐고. 계속 자던 상태를 깨고 일어났어. 그리고 제일 먼저 먹어. 브레이크퍼스트 아침 식사 됐나요? 눈 애프터 눈 눈이 뭐야 오후잖아. 오후 이후에 애프터 눈 이렇게 되잖아. 얼마나 쉬워? 오후에 눈. 예 눈이 눈에 하이 눈이 저 정오잖아. 눈이 정오예요. 정오 이후니까 오후지. 예 그렇게 이렇게 안 외우고 단어를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애들이 뭘 외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사주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우리 뭐 바이오 들어가면 다 알죠. 바이오 생명이잖아. 바이오도 무조건 생명이 아니야. 뭐 신강이 이렇게 됩니다. EX는 그냥 X를 했잖아. 아까 이때 에듀케이션 했을 때 에듀케이션 EX는 바깥으로 뭐 여기 있잖아. 바깥으로 탈출구 EX 엑사이터 저거 있죠. 익스클레임 밖으로 크게 클레임 뭐야 소리 지르는 거잖아. 바깥으로 소리 크게 지르는 거야 외치는 거잖아. 외치다 익스클레임 이렇게 나오죠. 팩트가 뭐예요? 기대하다. 익스펙트. 바깥으로 가니까 뭐예요? 내가 더 크게 바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어떻게 가야 된다? 요거 하나 가지고 열 번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단어를 저들이 만들었어요. 신조어는 저들이 만들었어요. 공부에 가깝죠?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때려줬으면 좋겠지. 정말 우리 미워. 선생님도 정말 미워요. 리사이클, 우리 재활용이 뭐예요? 리는 다시란 소리잖아. 사이클이 뱅뱅뱅뱅 돌아가서 앞에 리를 붙으니까 재활용이잖아. 리사이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로 가야 된다? 아쿠아죠, 아쿠아. 아쿠아가 뭐예요? 물이죠. 아쿠아 수죠. 아쿠아가 물이라고, 아쿠아류.
숫자를 저격하면서 잠시 아쿠아리오 아쿠아가 시 아쿠아 숫자 아쿠아 들어가 무조건 물이야. 물에 가면 물 숫자 아쿠아가 뭔가 물 숫자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나 힘이 늘어지는데요. 재밌으시나요? 억울하지?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 이책이 좋다. 제가 봤을 때 중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하기로는 이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됩니다. 가볼게요. 아이고, 왜 이래. 그 다음에 영어 문법책이 또 있습니다. 문법책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내가 영어 학원에 가면 그쪽에 문법책을 봅시다 하세요. 교재를. 교재를 보면 첨부리가 명사가 먼저 나오는 게 있고 동사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승부조합용어 같은 거는 명사 먼저 나왔죠. 승부조합용어 아세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부사 앞에만 세력 하면 씁니다. 그만 계속 봐. 끝까지 한 번도 안 보지. 왜 명사부터 문법책에 나왔을까?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밥, 집 하니까 아, 어느 학자가 명사부터 봐야지 되는 줄 아는데 명사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느 학자에 나온 게 동사부터 배우는 거야. 내가 고, 아이고 하면 뒤에 명사만 붙이면 나는 간단하게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동사, 명사부터 먼저 가르치는 학원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는 가면 안 돼. 아이, 잡는 거야. 동사부터 만든 대로 먼저 거리를 찾아서 가야지 돼. 그 다음, 우리나라 영어 1세대는 누군가 하면 안현필 선생님 아시나요? 빨간 영어 삼위일체. 아시는 분 계시죠? 우리 나이 때 삼위일체.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일본 와세다대 영문학부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육학원인가 거기에서 영어 경기고등학교 영어부 주임이 있었어요. 영어 우리나라 최고의 1세대요. 이 사람이 경기고등학교 당대 최고였잖아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등사에서 필사했는 게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선생님들이 보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 사람 계통을 다 따릅니다. 그래서 안현필 선생이 쓰는 책 중에 제가 영어 문법 반응 중에 이 책이 제일 좋습니다. 안현필 선생 쓰는 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16기초라든지 영어 56기초 이런 것 중에서 지금은 책은 다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안현필 선생님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영어 책도 좋아요. 그래서 교재는 이 정도 선택하시는데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됐죠. 요거 나와요. 수학은 어떡할래? 아 요거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교재를 어떻게 선택할래? 내가 아이들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정해주는 EBS 교재나 학교에서 정해주는 부교재 하면 돼요. 지금 책이나 봐서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 하면 돼. 초등학생 경우는 학교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 정가 정도죠. 정가.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자습서 있죠. 본문이 다 나오는 거. 책 한 권 아무거나 정가 봐야 돼. 아무거나 정해가지고 자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책에 밑줄 긋지 말고 정답 표시도 하지 말고 정답은 다른 곳에 적어서 채점을 한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 자, 그 다음, 아, 요건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이제 여기 갑니다. 아, 수학은 어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고 1시간, 2시간 붙잡고 앉았으면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수학은 초등학생 정도 되면 하루 10문제만 풀면 돼요. 중학생 정도 된 애들도 15문제, 20문제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하루에 20문제, 30문제만 풀면 돼요. 그것도 어떻게 푼다?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른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 쉬는 시간에 한두 문제 풀면 돼. 수학은 앉아서 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 보니까 분석법이, 언어역 얘기니까.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회화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 나머지는 정규 과정으로 간다.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요거 책표 보세요. 책에 중간에 보면 저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보면, 192쪽. 됐죠? 예, 그건 여기 있는 겁니다. 통근 암기 기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영어하고 수학은 매일 한다. 찔끔찔끔 한다. 영어 테이프를 하나씩 듣는다. 나머지 방법은 다 통근법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 있겠죠? 국어 문제지를 한 건 삽니다. 본문이 나오는 거. 사가지고, 보통 보면 한 100장 정도 돼요. 200몇십 페이지 정도 돼요. 단락은 8개 정도 단락이 됩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 배울 분량이. 국어를 가지고 6일 동안 국어만 합니다. 이해 가세요? 6일 동안 10장 정도씩을 문제 다 풀고 배우든 안 배우든 문제 다 풀고 해답지에다 문제를 내가 해답을 줬고 맞다 틀리다만 표시하면 돼.
자, 그럼 6일 동안에 국어를 한 번 정도 다 읽으면 돼요. 그래, 내가 많이 틀려. 관계없어. 열 번 볼 거니까. 그럼 틀린 것만 표시해두면 돼요. 공부 못한 아이들이 뭐가 문제요? 공부 못한 애들은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은 안 해. 다 해. 그래, 시간이 좋지는 거야. 그럼 공부 못한 애들은 공부하라면 지가 쉬운 것만 해. 쉬운 것만,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야. 성적이 안 올라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을 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 한 번 다 봐서 20점 받아도 관계없어요.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안 돼. 어차피 또 볼 거니까. 그래서 매일 보면, 첫째 날 보면 여기다 읽는 자기가 사인하는 거야. 지가 사인해. 6일 동안 국어를 한 건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문법책을 가지고, 아니면 교과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영어만 다 봐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사탕을 보고 과탕을 봐. 그러면 며칠 걸려? 24일 만에 한 번씩 다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책을 또 봅니다. 국어를. 아까 80점, 20점밖에 안 봤으니까 8개 정도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 한 번 더 보면 그 중에서 보니까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4일 만에 엔간하면 다 봤네요. 그럼 10일. 40일, 한 달 열흘 만에 두 번을 읽습니다. 학교 진도는 그대로 가면 돼.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가지고 3일, 12일 만에 보면 두 달 만에 몇 번을 봐요? 세 번을 봅니다. 이거는 개념이 있을까요? 안 좋을까요? 애들 겨울 방학 때 딱 시작을 하면 봄학기 시작하기 전에 세 번을 보고 들어가요. 이때부터 아이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틀, 3일, 요거는 자기 학교 진도는 그대로 가네. 어차피 이거는 이 통근법을 한 번 앉으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앉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최소 시간 확보가 돼야 되니까. 통근법이니까.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최소한 그래도 40분 앉아 있어야지. 한 시간 앉아 있어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두 달 만에 몇 번을 보게 돼요? 세 번에서 네 번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가 좀 떨어진 아이들은 요걸 일주일씩 더 늘리면 돼. 요거를 7일, 요거를 5일, 요거를 4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벌써 4번, 5번을 보면 전후좌우 맥락이 하나로 연결될까 안 될까? 그 앞에 게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전체가 이해가 되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말이 속속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시다. 우리 아버지 그 최대인이 해놨네. 야, 그 새끼는 그 새끼 하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막 그거는 걔 내가 별명을요. 창조라고 돼 있어. 창조. 답을 쓸 때마다 달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 어머니 한번 오시라 했거든요. 엄마도 안 왔어.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라고 이야기해. EX 빼기 X를 딱 하면 XX 빼고 1을 딱 찍는 거야. 이 미쳤겠는가? 야, 이게 어떻게 봤니? 어? 아닌가? 야, 얘가 전교 300몇 등 했거든요. 두 달 만에 시험 한 번 쳐고 중간고사 보고 전교 120등 올라갑니다. 한 판만. 얘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시험 보니까 또 80등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간고사 때 내가 집중적으로 중간고사 과목만 내가 바꿔줬으니까. 매일 밤에 카톡으로 나한테 찍어 보내고 내가 그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그 장례자는 아이도 전교 21등에서 23등. 거기서 성적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 선생님이 힘들어야 하는 거를 요걸 딱 가지고 내가 시간표 딱 짜주고 했는데 중간고사 한번 보고 전교 9등으로 올라갑니다. 9등.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생각, 아유,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배치고사 보죠.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여자아이. 걔를 가지고 이제 반 배치고사를 이걸로 공부시켰거든요. 전교 4등을 해서. 이렇게. 공무원시험 보는 사람도 이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2년 잡고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안 해요. 한 과목을 다 끝내고 한 과목 넘어가는 거지. 이거 찍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부가 안 되니까. 이게 통공법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상을 보면 다가 통달이 되겠죠. 앞뒤 전후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고3 아이들은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6개월 만에 고3 과정이 다 끝나요. 자, 그 다음에 고3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5독을 합니다. 5독을 하고 나서는 여기 내가 2차 5독 했어. 그러면 책을 한 번 더 구해.
그래가지고 이 책에는 없고 이 책에만 있는 거를 찢어서 갖다 붙입니다. 복사해서 갖다 붙여. 두 권을 통권 작업을 시켜. 그 책이 한 권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읽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한 번씩 다 읽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애들은 3월부터 시작을 하면 수능 볼 때까지 책 한 권을 가지고 40분 이상을 봅니다.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다. 두 권을 40분 이상. 지금 교과서가 전국에 10여 종이 넘는 애들 그 공부 다 어떻게 해요? 애들 이거 공부하다 저 공부하다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으로 책 한 권을 10번, 20번, 30번 보니까 변칙이 나오겠죠. 아, 이제 수익 상승을 합니다. 6개월 만에 보상까지 다 끝나요. 그래서 보상 아이들은 뭐다? 5등 이후에 두 권을 당근화 작업을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얘네들은 나중에 수능 한 달 정도 놔두면 문제지 정도만 보고요. 하루에 4과목, 5과목을 다 보는 거야. 2시간만 걸리는 거야. 30분씩 봤으니까. 그리고 수능 1등 하는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 충분히 잤어요? 맞죠? 학교 수업만 들었어요. 놀고 다 놀았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남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니까 계속 얄밉지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충분히 다 자는 거지. 그런가 하면 책 한 권을 가지고 10번, 20번 보는데 개통이 소리 안 써요. 아무라도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책 한 권을 가지고 찍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머리에 뭐가 남아요? 하나도 안 남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관계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간다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배워서 파주 시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 그거잖아요. 제 책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공부법에는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하면 요 책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통근법, 분근법을 분리한다. 맞죠? 전습법, 통근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거는 영어형하고 수학은 매일매일 푼다. 그 다음에 오답부터 적는 방법. 또 보면 우리 오답부터를 보면 문제 적고 풀이 가진 것도 잘못했는 거. 문제 적고 풀이 가진 거 오답 틀린 걸 적죠. 그럼 그걸 다음에 보면 문제부터 먼저 볼까 해답부터 먼저 볼까. 그럼 공부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단어장 아시죠? 단어장. 그것처럼 여기다가 문제를 틀린 걸 적어. 최소한 뒤에다가 풀이 가진 걸 적어야지. 사람이라면 쉬운 것도 이것도 먼저 눈이 가잖아요. 물론 해답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수학은요. 해답부터 거꾸로 봐도 돼. 근데 아이들이 진정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문제가 듣고 뒤에다가 풀이 가진 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영어 회화는 2로 간다. 자. 40분짜리 그레이드 제일 낮은 걸 한다. 단어 400개 500개짜리 한다. 2주 동안 틀어놓고 눈으로 읽는다. 큰 소리를 따라 읽는다. 그 다음에 책을 듣고 따라 읽는다. 받아쓰기 한다. 그죠? 안 되는 아이들 요것도 따지 큰 소리를 하게 만든다. 요거 6개 정도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요거 유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매일 5문제 점심시간 쉬는시간을 풀어서 간다. 수학은 암기하면 안 돼요. 은으니까. 은은은 말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방법은 뭐다? 나머지 방법은 그대로 불근법으로 가는데 교대는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최소시간 최하 한 번 앉으면 40분에 4시간 반이면 안 된다. 아이들 야자시간 하면 좋아요. 야자시간 아이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단거나 자격하고 절대 정답 책에 체크하지 말자. 나머지로 간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이렇게 간다. 요거 늘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학기 정도 하면 아이들 10번을 봅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됐죠?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면 10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